안녕하세요. 아라야 면장입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별 3개 1급 재현 구역 및 옥내 출입문입니다. 자, 재현 구역. 평상시 자동 폐쇄 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할 것. 이거는 이제 문은 출입문은 평상시 자동 폐쇄 장치에서 정상적인 닫힘 상태를 유지해. 열고 나가면 자동으로 닫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어 클로저나 도어 체크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어 클로저나 도어 체크. 또 플로어 힌치가 있어요. 플로어 힌치 등을 사용해서 자, 열고 나가면은 자동으로 닫히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걸 개방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항상 열고 나가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데, 개방 상태로 유지 관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감지기가 작동하면 연동되어서 즉시 닫히는 방식으로 이게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평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제형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 폐쇄 장치는 제형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안에가 지금 차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밖으로 자꾸 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으면 이 기압이 계속 지금 밖으로 바람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문이 잘안 닫힐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40 뭐예요? 안에 부속실에 안에 자, 급기가 되고 있을 때에 자, 이때의 압력이 40파스칼이라고 그랬는데 그 40파스칼보다 더 세야 된다, 힘이. 그래서 63파스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10뉴턴에 그거를 파스칼로 따지면 압력으로 따지면 63파스칼. 그래서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거죠. 자. 자, 여기 아래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아래 그림에 지금 화재가 났어요. 자, 연기가 이렇게 지금, 자, 거실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거실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배기 그리라고, 자, 배기 덕터도 있죠. 자, 배기 덕터, 배기 그릴. 자,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일이 지금, 자, 연기를, 자, 빨아내겠죠, 밖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옥상에가 있던 박해가 이렇게 펌프가 있을 겁니다. 아, 펌프가 아니라, 그, 팬이, 자, 배기 팬이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려서, 자, 나갑니다. 이 덕트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배기 그릴에서 빨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실은 빨려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 다시 들어오는 거. 외부에서 흡기가 있죠. 흡기. 넣어주는 거. 넣어주는 거. 자,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랬죠. 여기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나가면 여기가 부속실이죠? 자,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은 바로 그 조그마한 공간이 부속실이에요. 계단으로 나가기 전에. 자, 그게 부속실인데요. 거기가 뭐예요? 거기는 급기 그릴 있죠. 급기. 자, 이렇게 외부에서 공기를 강제로 압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압력. 자, 그래서 압력으로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이 안에는 차압이 형성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차압이 이렇게 형성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차압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계단실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실도 이 밖에 이제 출이 계단실에도 이 급기 그릴이 작동해서 뭡니까?
이 안에도 차압이 형성이 돼야 돼요. 자, 계단실도 여기는 지금 부속실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급기 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급기 그릴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게 압력을 가해서 자, 공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옥내 출입문 봅니다. 자동 폐쇄 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이게 자동 폐쇄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클로저나 플로어 힌지예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고요. 거실적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는 자동 폐쇄 장치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 공기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거. 이게 뭐냐면요. 자, 원래 거실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은 항상 밀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부속실이 있는데, 부속실은 차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밀고 나가더라도 그 차압 때문에 자, 문이 자동으로 닫히려고 하겠죠. 자, 미니까 압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반대로 문을 단 경우가 있어요. 달아놓은 경우가. 즉 말해서 문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을 당겨서 연다면 자, 이때는 잘안 닫히겠죠. 왜요? 자, 밖에가 차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을 지금 뭡니까? 거실 쪽으로 공기가 지금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겨서 열었기 때문에 잘안 닫힙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 충분하게 그 차압을 이기고 닫힐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거예요. 방금 전에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계단실, 부속실 차압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고 자, 닫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110N이라겠죠. 110N, 63파스칼 정도 돼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봅니다. 청색 글씨. 거실 출입문은 밖으로 열리고 반면 방문은 대개 안으로 열린다. 밖으로 열릴 경우 거실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은 안으로 열리죠. 그래서 거실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안으로 열리는 거고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있어서 안으로 열리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당길 때보다도 시간이 더 걸리고 방 내부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 당겨서 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은 반드시 밀어서 나가게 그렇게 되는 게 맞고요. 자, 그게 이제 건축법 법상에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으로 열릴 경우에는 자, 이 차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별두 개고요. 별두 개. 자, 1급입니다. 1급에 해당되고요. 작동 순서 봅니다. 무슨 작동이요? 거실 제언 설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거실 제언 설비는 흡기와 배기팬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흡기도 하고 연기를 빨아내는 거, 밖으로 배기하는 거, 신선한 공기 집어넣고요. 자, 이때 자, 화재 발생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그러면 뭐요? 감지기 작동이 되거나, 뭐예요? 수동으로. 화재를 누구가 사람이 먼저 발생했다면 수동으로 기동시키겠죠. 이게 뭐예요? 발신기 버튼이죠. 발신기 버튼이나 뭐예요? 비상 경보 설비가 있었죠. 비상 경보 설비에도 뭐가 있었어요? 자, 발신기가 있었죠. 이 발신기 버튼을 눌렀다고 보면 되고요. 자, 수신기에서 화재를 감지하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수신기. 이 수신기는, 자, 이 수신기는 뭐가 있었어요? 자, P형이 있었고,
자, R형이 있었죠. P형에는 로타리식이 있었고, 뭐예요? 버튼식이 있었죠. 로타리식, 버튼식. 자, 이 R형 마찬가지, 똑같은 수신기니까요. 자, 특히 R형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설들과 연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가스켓 소화 설비, CCTV, 엘리베이터, 뭐 출입 차단, 그 다음에 뭐 도난, 그런 감시, 또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재현 설비, 예? 이런 재현 설비, 뭐 유도등, 다 이거는 R형은 웬만한 거는 전부 다 자, 연동이 가능해요. R형 수신기에서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제어가. 그런데 P형은 그렇지 않죠. P형은 복합식이라고 있어요, 복합식. 이 복합식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자, P형에도, 자, 이것에도 복합식이 있는데, 이 복합식은, 자, 여러 가지를, 자,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돼 있다고 보면, 자, 이 연동, 재현 설비도 연동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 수신기에서, 자, 화재 신호가 수신기에 들어오면, 자, 이거를 연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작동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나 봅시다. 자, 가. 화재 경보가 발생했어요. 수신기에. 그러면 그, 전, 뭡니까? 제어 신호가 넘어오겠네요. 그러면, 자, 이동식 커튼은 감지기가 작동하면, 자, 어떻게 해요? 자, 제어 커튼이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얼만큼? 60cm 정도 내려옵니다. 자, 고정식 제어 커튼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감지기 작동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이거는 뭐 제어할 필요가 없죠. 고정식이니까. 근데 이동식은 제어를 해야 된다. 자, 위에 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어요. 자, 이게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자, 여기에가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에가. 자, 댐퍼가 달려있어. 댐퍼는 이런 식 구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평상에 이게 살이 달려 있어서 이 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펼쳐지면은 이게 뭡니까? 열리고요. 열리고 자,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은 아래로 처지면 이게 닫히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댐퍼인데요. 댐퍼는 평상시는 닫혀 있다가 화재가 나면 열려야 되겠죠. 왜? 급기야하고 배기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풍도가 있겠죠. 바람이, 자, 이 풍도를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겠죠. 그럼 끝에 가면은, 자, 옥상에가 있든, 뭐 어디 지상에가 있든 모터가 있을 거고요. 그 모터의 팬으로 인해서 이 공기를 이렇게 빨아낼 겁니다. 이게 이제 배기예요, 배기. 빨아내니까 배기고요. 여기는 반대로 자, 풍도를 따라서 가면 자, 끝에가 다시 이렇게 모터가 있을 거고 여기가 팬이 있을 거예요. 자, 이 팬을 돌리면 이거는 급기예요. 자,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 여기는 오염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겠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설명한 게 이게 뭐냐면 자, 이동식 커튼이에요. 자, 이동식 커튼이 이렇게 천장에가 숨어 있다가 천장에 딱 말려 숨어 있다가 이게 이제 뭡니까? 화재 경보가 발생하면 그 제어 신호에 의해서 이게 모터가 작동해서 이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아래로 이게 60cm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의 흐름을
예,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여기다 가둬놔요. 천장에 가둬놓습니다. 그럼 천장에도, 자, 그릴이 있죠, 그릴. 자, 평상시 쓰는 그릴이 있어요, 그릴. 자, 이 그릴은 베기도 하고, 자,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넣기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천장에 모여있는 이런 연기를 밖으로 배출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답은 봅니다. 급기 댐퍼가 개방된다. 자, 화재가 발생했는데 개방해야 되겠죠. 평상시는 닫혀 있는 걸 열어줘야 되겠죠. 자, 라번 봅니다. 배기팬, 급기팬이 작동하여 배기팬은 연기를 빨아들여 밖으로 배출하고 급기팬은 어떻게 해요? 급기팬은 신선한 공기를 거실로 불어넣죠. 자, 이게 제언설비의 작동이에요. 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화재 나면은 감지기가 작동했을 거고, 감지기가 수신반으로 놓은 수신반에서 연동된 설비로 신호를 넘겨준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속 설비 봅니다. 부속 제언 설비는 뭐예요? 이거는 급기갑이죠? 자, 갑시켜서 급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기팬이 작동하면 자, 갑이 되기 때문에 차압이 형성이 되겠죠. 차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똑같아요. 위하고 감지기 또는 작동 수동 기동 장치 작동. 자, 화재 경보 발생 수신기. 자, P형 수신기를 RO형 수신기죠. 자, 급기 댐퍼가 개방된다. 이것도 어디에서 지금 제어한 겁니까? 수신기에서 제어 신호가 왔기 때문에 급기 댐퍼가 열리죠. 개방되죠. 그러면 댐퍼가 완전히 열린 후에 송풍이 시작되죠. 자, 바람을 밀어넣어야 되겠죠. 부속실에 차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 송풍기에 바람이 계단실 및 부속실에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자, 세게 바람을 밀어넣기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압력이 너무 세도 안 되죠. 자, 숨 쉬는데 영향도 있겠지만, 자, 왜안 되냐면, 이게 나중에 문이 안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 있는 차압은, 이 안에 있는 차압의 압력은 40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40 파스칼 정도만 유지돼야 돼요. 자, 그 이상이 올라가면, 이 플랩 댐퍼가, 자, 작동을 합니다. 이 플랩 댐퍼가 뭐냐면, 자, 부속실의 설정 압력 범위를 초과하면은 이거를 이 댐퍼가 열려서 밖으로 압력을 빼줘요. 이 플랩 댐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압력이 너무 세게 형성이 되면은 열리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안전장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안전장치예요. 자, 그러면 밑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봅니다. 자, 송풍기, 자, 배풍기. 아까 밖으로 빼내는 자, 배풍기예요. 이건 안으로 밀어넣는 송풍기고 이렇게 생겼죠. 이게 풍도고요. 이 풍도. 이 도를 따라가면, 풍도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디가 나옵니까? 거실이 나오겠죠, 거실. 자, 거실. 자, 제형 커튼을 제가 따로, 자, 인터넷 검색해서 이거 따로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봅니다. 이 모터가 있어가지고, 자, 이 모터에 의해서 제형 커튼이, 자, 뭐예요? 자,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연동됐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쑥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래로 펼쳐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자, 오른쪽에 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자, 이 연기 흐름이 아래는 자, 이렇게 자, 흐름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쪽이 지금 출입구 쪽이에요. 뭔가 지금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쪽이고요. 이쪽이. 그러면 이쪽 아래쪽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요. 자, 이 위쪽은
연기가 지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흐릅니다. 공기의 흐름이. 자, 공기의 흐름이 아래는 이렇게 흐르고요. 위에는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 중간에 있죠. 이 중간이 뭐냐면 중성지대예요. 자, 중성점이 중성지대. 이거 뭐냐면 이거 나와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전에 그제 앞쪽에서 이거 설명했죠. 저 앞쪽에 이거 뭡니까? 설명 경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할때 거기 중성점 건축물의 중성점 얘기할 때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 중성점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연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요. 밖에서 신선한 공기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피난할 때는 최대한 키를 낮춰서 저쪽 예를 들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 아래쪽에 고개가 이 아래쪽으로 얼굴이 자, 들어오면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뭡니까? 지금 연기를 자, 막 뭡니까? 자, 안 마시게 되죠. 그래서 자, 질식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거실 재현설비 점검 방법 별 하나. 방금 전 페이지 거를 생각하시면은 자, 될 겁니다. 감지기를 작동시킨다. 자, 감지기 작동시키죠, 일부러. 그러면 또는 수동 기동 장치 스위치를 눌러도 되죠. 발신기 버튼 누르면 되고요. 자, 작동 상태 확인합니다. 화재 경보가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화재 경보는 발생해야 되겠죠. 자, 경보 울려야 되고요. 무슨 뭐 켜질 거 켜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현 커튼이 설치된 장소에 제현 커튼이 작동, 즉 60cm 정도 내려오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동 커튼이죠. 이동 커튼 고정은 연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배기 급기 댐퍼가 열려야 되겠죠. 이제 바람을 뭡니까? 신선한 공기를 넣고 또 안에 있는 연기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개방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배풍기, 배기팬, 송풍기, 급기팬이죠. 작동하여 송풍 및 배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한다. 자, 앞 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작동하는 그 상태를 단계별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자, 부속실 제현설비 점검. 옥내 감지기 작동 똑같아 위하고 화재 경보 발생 및 댐퍼가 개방되는지 확인한다. 자, 댐퍼가 개방돼야 되겠죠. 왜? 급기를 해야 되니까. 갑급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급기만 하는 거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송풍기가 작동하여 계단실 및 부속실에 바람이 들어온지 확인한다. 전실내 차압을 측정한다. 이제 차압이 제대로 형성되는지 정상 압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측정해 봐야 되겠죠. 자, 측정하는데 얼마예요? 40파스칼 이상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얼마라겠어요? 12.5파스칼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자, 스프링쿨러는 실리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에 아주 신뢰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다면은 거의 화재가 진압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연기도 덜 나겠죠. 그래서 12.5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되면 된다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40 파스칼 스프링쿨러 설치됐으면 12.5 파스칼. 자, 댐퍼 개방 확인합니다. 댐퍼 개방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안에 있는 이 스위치를 작동해가지고 댐퍼가 열리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직접 개방을 확인하는 거예요. 작동 여부를. 자, 전실내 차압 측정합니다. 전실내 차압 측정. 자, 차압 측정하는 거 보이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 3개 1급의 계단실 부속실의 방염 풍속. 자, 연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바람으로 역바람을 불어가지고 연기가 자,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자, 이 바람으로 해서 밀려, 반대쪽으로 밀려나가게 하는 거죠. 출입문을 개방한 후 풍속과 방염 풍속을 측정할 장소에 따라서 초속 0.5m/s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또 뭐예요? 0.7 이상이 되는 때가 있죠. 어디 아래 보면.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은 옥내가 거실인 경우는 0.7m/s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람 속도가, 자, 바람의 속도가 이 정도 돼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연기가 못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 봅니다. 이것도 소방관만 쓴다고 3년 무제비라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요. 비상 콘센트 설비는 화재 시 소방대의 조명장치, 자, 파괴 기구, 절단기, 그라인더 같은 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자, 가지고 와서 자, 막혀 있는 거를 이제 파괴를 하거나 절단을 해서 안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런 때 이제 이거를 공구를 쓰는데 이때 이 비상 콘센트에다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비상 전원이에요. 설비로서 소화 활동을 용이하게 위한 설비다. 자, 설치 위치인데 바닥으로부터 높이 0.8에서 1.5. 이거 또 나왔죠? 0.8에서 1.5 이하 비상 콘센트. 자, 이게 어디에서도 나왔어요? 수신기도 이렇고요. 발신기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뭐였더라? 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방송 뭐 그것든가 아, 하나는 생각이 좀안 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리고 뭐예요? 비상 콘센트 설비도 지금 0.8에서 1.5m 이하입니다. 아파트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자, 뭡니까?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이나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자, 이게 있어야 돼요. 비상 콘센트가 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층 계단으로부터, 자,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자,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파트는 제하고요. 아파트는 이번에 나왔으니까.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몰라들에 몰 어, 모르더라도 5m 이내에 이게 있어야 된다.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높이는 0.8에서 1.5m 이하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별 2개 1급이고요. 자, 설치수입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치수죠. 각 층에서부터 하나의 비상 콘센트까지 수평 거리는 50m 이하마다 설치한다. 자, 50m 이하마다 수평 거리로 설치하면 되고요. 단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 거리가 25m 이하마다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지하층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오히려 가까운 거리, 자, 반절이죠. 반절, 50m의 반절마다 설치된다. 비상 콘센트 규격 봅니다. 단상 교류고요. 이게 3상이 아닙니다. 자, 3상도 있어요. 근데 단상이에요. 단상 교류
220볼트. 자, 1.5kVA예요. 이거 용량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1.5kVA고요. 극수는 2극이다. 자, 여기에 극수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전동기나 모터나 발전기 때 나오는 얘긴데. 자, 뭐 일단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비상 콘센트. 보호암 설치 기준. 보호암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해야 되고요. 보호암 상부에 적색 표시 등이 이제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두운 데서도 아, 저게 뭡니까? 비상 콘센트가 있다는 거를 알수 있도록 표시 등이 설치되어야 되고요. 그 표면에는 보호암 표면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써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빨간 글씨는 자, 중요합니다. 자, 전원 봅니다. 상용 전원. 한전에서 들어온 전원을 상용 전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사서 쓴다고 그래서 상용 전원이고요. 저압 수전의 경우 이 저압이 자, 지금 저압이요. 자, 올해 2021년 1월부터 바뀌었어요, 이 규정이. 그래서, 자, AC인 경우, 조르죠? AC인 경우, 저압이 기존의 600V에서요, 자, 1000V로 바뀌었어요. 자, 1000V로 바뀌었어요. 600V에서 1000V로 바뀌었고요. DC 있죠, DC. 자, 직류. 직류는 기존의 750V에서 1500V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올해 1월 달부터. 자, 1500V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1000V 이하면 AC니까요, 지금. 1000V 이하면은 저압이고요. 자, 1000V 이상이면은 7000V까지요. 여기서 7000V까지는 여기를 자, 고압이에요, 고압. 고압. 이거는 1500V에서 7000V DC는 네, 이게 고압이. 여기를 초과하면은 이제 특별 고압이에요. 특고라고 그래요. 특고. 아, 두개다 특고예요. 여기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참조로 제가 말씀드리는구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저압이죠. 지금 요 위에는 여기는 저압이에요. 자, 1000V 이하는 저압. 교류. 직류는 1500 1500V 이하는 저압입니다. 저압.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20V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봅니다. 저압 수전 그랬잖아요. 저압 수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22,900V가 들어와요. 22,900V가 인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거쳐요? 변압기를 거치죠. 변압기를 거쳐서 자, 전압을 다운합니다. 변압기를. 이게 전압 강하라고 그래요. 자, 변압기를 거쳐서 얼마로 바꿔요?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저압이죠, 저압. 저압 수준의 경우는 지금 1000V 이하니까, AC 1000V 이하니까요. 그러면 탄상이면은요, 이건 참조로 알아두세요. 탄상이면 220이고요.
220이고, 삼상이면, 야, 380볼트가 돼요. 삼상이면 380도 볼트인데, 이것도 다 저압이잖아요, 지금. 그래, 저압 수전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22,900볼트가 돌아서 변압기를 거쳐서, 자, 220볼트나 380볼트로 지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해서 전용 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여기에서 안 따오고, 뭐, 저기, 뭐, 뭡니까? 지금, 뭐, 가정, 220볼트 콘센트에서 따오거나, 뭐, 중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따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전이 되면은 자 먼저 그 화재 난그 지점부터 정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재 난 지점에 정전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콘센트는 다 지금 전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지금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저압 수준의 경우 여기 인입 개폐기에서 지금 아,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저압 수전의 경우, 인입 개폐기에서 직후에서 분기를 하게 되면 쉽게 정전이 안 일어나죠. 바로 지금 들어온 단에서 좀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는 100% 이해됩니다만은. 자, 특별 수전. 특별 수전이 있죠. 자, 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이제 고압 수전이에요. 방금 전에 저압이었고, 고압이면 몇 볼트입니까? 1000볼트 이상이죠. 1000볼트에서 7000볼트 이하를 고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이때 수전을 한 경우에는 전원용 변압기 있죠. 변압기 2차 측, 주차 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22,900볼트가 들어오면은 이게 뭐예요? 특별 수전이죠. 특별 수전. 그러잖아요.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22,900볼트니까. 이때는 변압기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전력용 변압기 2차 측, 주차 단기 또는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라는 것. 이 얘기는 곧 어떤 얘기냐면,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까봐, 이게 뭔 내용이냐 하고 궁금해 할까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위에 빨간 글씨만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설명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될수 있으면은 뭐예요? 자, 건물 측에서 따지 말고 수전실. 자, 외부에 한전에서 다 들어오면은 그 전기실 있죠? 그 전기실에서부터 따라서 쭉 끌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특별 수전 22,900볼트가 돌아서 변압기를 거치면은 그 변압기 바로 거친 다음 단에서 이거를 분기시켜서 그 선로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상 콘센트로 쓰라는 겁니다. 자, 상용 전원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상 전원이 있어요. 비상 전원은 뭐예요? 자가 발전기. 자, 디젤 발전기를 많이 쓰죠. 한전이 아예 전원이 차단됐다 그러면 자, 발전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전원으로 자, 수전 설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비상 전원이. 자,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파가 지하 또는 터널 속에서는 현저하게 감쇄돼서 자, 지상과의 통신이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하고 지하하고 통신할 때는 특히 화재가 나면 지하에 있는 자, 뭐예요? 그 중계기. 자, 핸드폰 우리가 기지국 있잖아요. 기지국 중계기가 지하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원이 정전됐기 때문에 다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럼 핸드폰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전기 가지고 하는데 이 무전기가 지하하고 지상 간에는 통신이 어려워요.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테나가 필요해요. 자, 이때 이 안테나를 무선통신 보조설비라고 그래요. 자, 지상과 지하 간에 무전기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통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안테나인데, 그거를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고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안테나가 나옵니다. 별두 개, 1급. 이거에서도 제가 시험 볼때 나왔더라고요. 자, 안테나 종류에는 첫 번째,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또 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위에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안에가 케이블이 가면요, 동선이 안에가 들어있어요. 동선이, 자, 안에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 이 가에는 피복이 있는데, 자, 동축 케이블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피복이 있는데, 이 피복이, 자, 일반 전선하고는 좀 틀려요. 동축 케이블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절연층이, 예, 일반 그 뭡니까? 우리가 그 전기에 쓰는 그런 배선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거는 통신에 쓰기 때문에 통신 쪽에 쓰기 때문에 상당히 절연을 자, 조금 공학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전기 공학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평상시는 이렇게 전파가 밖으로 이렇게 전자파가 나오질 못합니다. 차폐라고 그래요. 차폐. 여기가 차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질 못해요. 자, 통신 쪽에서는 이걸 차폐라고 그러는데요. 이 차폐가 되어 있어서 나오질 못하는데,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은, 자, 이게 누설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축 케이블을 누설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여기다가 안테나 역할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전파를 자, 할수 있는 이런 전류를 흐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전자파가 이렇게 밖으로 누설이 됩니다. 이렇게 누설이 돼. 원래 차폐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절대 밖으로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설 동축 케이블은 이렇게 나오게 일부러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 아래 봅니다. 자, 이 터널에 지금 안테나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을 여기다가 쭉 늘어뜨려 놓습니다. 계속 지금 자, 풀어가지고 계속 저 안에까지 늘어뜨려 놓으면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전자파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지상에 있는 그 무선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자, 여기다 안테나 역할 하게끔 거기다 이렇게 안테나 부분을 연결을 해놓고 이 동축 케이블을 끌고 이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안테나 역할이 돼서 자, 통신이 잘 됩니다. 이게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이고요. 공중전 안테나 방식은 그냥 안테나예요.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은 안테나 있죠? 공청 안테나 해가지고 자, 그 안테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테나로 하되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가 안테나를 놓고요. 설치를 하고 이 지상까지는 동축 케이블이 가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을 쭉 연결해가지고 안테나를 끝에다가 안테나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동축 케이블은 아까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는 달라요. 이 동축 케이블은 누설되지 않아요. 누설되지 않고, 자, 여기에다가 전자파를 이렇게, 이제 일로 전류가 흐르면요. 자, 여기에서 전자파가 밖으로 누설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쭉 가서 끝에가 뭐가 달려 있겠어요? 자, 안테나가 달려 있겠죠. 그럼 안테나에서 뭐예요? 전파가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하고 안테나를 조합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누설 동축 케이블과 공중선 안테나 조합 하면 틀려요. 자, 이렇게 누설 동축 케이블과 공중선 안테나 조합하면 틀리고요. 누설 동축 케이블 이 자체가 안테나이기 때문에 공중선하고
자, 조인할 필요가 없어요. 누설 통축 케이블 늘어뜨리면 이게 바로 안테나니까. 공중선 안테나는 안테나만 놔둬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끌고 나와서 밖에까지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안테나 역할을 하죠. 그이 밖에까지 끌고 나오는 그 선이 동축 케이블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중선 안테나 방식은 동축 케이블하고 안테나하고 조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누설 케이블하고 공중선 안테나 방식을 조합해서 하는 거예요.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은 뭐예요? 안테나 역할도 하지만 안에 지금 동선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밖에서 자, 전파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이선 따라서 오겠죠. 그럼 이게 안테나 역할도 하고 끝에다가 안테나를 또 달죠. 그러면 여기 동선을 따라간 이 전자파가 안테나를 통해서 또 발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공중선 안테나 방식은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누설 동축 케이블, 자, 이것만 쓰는 거. 공중선 안테나하고 동축 케이블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 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공중선 안테나 방식을 쓰는 거.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연소 방지 설비, 전력구 통신구 말씀드렸죠. 이게 연소 방지 설비예요. 이게 지금 큰 도로에 중앙에 이런 저 터널들이 뚫려 있어요. 그럼 이 양측에다가 자, 뭐예요? 전력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자, 이렇게 땅속으로 갑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연소 방지 설비를 여기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전력구 통신구에다가. 자, 이때 똑같다고 그랬죠? 자, 송수구, 배관, 자, 방수 헤드. 뭐예요? 연결 살수 설비 있죠? 연결 살수 설비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송수구, 배관, 방수 헤드. 자, 전용 헤드는 2m마다 설치하고요. 만약 이 안에를 일반 헤드로 설치했다 그러면 1.5m마다 설치해요. 전용 헤드는 2m마다, 일반 헤드는 1.5m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방차가 도착해서 송수구에다가 물을 자, 집어넣으면 배관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이제 헤드가 있겠죠. 방수 헤드가 그러면 살수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연소 방지 설비입니다. 자, 전력구 통신, 이거 뭐예요? 이거를 전력 통신용 전선 지하구예요, 지하구. 전력구 통신구를 지하구라고 말해요. 자, 지하구에 쓰는 그 연소 방지 설비. 자, 지하구에 쓰는 방지 설비가 바로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 안에는 연소 방지 도료가 도포를 자, 해야 된다고 저 나와 있어요. 지하구 안에 설치된 케이블, 자, 전선 등에는 연소 방지용 도료를 도포해야 된다. 왜? 빨리 쉽게, 자, 이건 난연재료죠, 난연재료. 난연재료를 자, 칠해가지고 도포를 해서 쉽게 불이 붙지 않도록 자 그런 자 뭡니까 도료를 도포해야 된다 그런 방지용을 미리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만 케이블 전선 등을 규정한 내화 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것. 자 내화 배선이란 건 뭐냐면 이 안에 뭐철 파이프를 넣었다든가. 철 파이프 속에 넣었다든가 이런 어떤 뭐예요? 이 안에가 알루미늄 어떤 관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 통로죠 통로 이 통로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든가 할 때는
자, 내화 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관로를 만들어서 이 관로에다 넣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도료를 도포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아래 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구성 요소, 그리고 어디에 쓴다고요? 지하구에 쓴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